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의 영원한 당원, 저 나경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위기의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이 기적처럼 쟁취한 정권 교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꿨던 이상은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무기력해지지 맙시다. 아직 좌절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지 않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단 한순간도 패배한 적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국민의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의힘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힘으로 읽어온 역사입니다.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수 재집권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힘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미숙한 정치, 넘치없는 정치에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바꿀 사람, 이길 사람입니다. 지난 저의 정치 여정이 분명히 보여드립니다. 저는 이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총선 참패의 쓰나미 속에서도 저는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 지역구를 탈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가 사정없이 들이닥쳐 저를 공격했지만 통쾌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승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결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겨본 사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길을 압니다.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만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감당할 여유는 이제 없습니다. 수도권 생존 우선 정치인이 지혜, 전략, 경험을 오롯이 보수 재집권을 위해 쏟아붓겠습니다. 실력과 역량으로 다시 국민의 신뢰를 쌓겠습니다.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오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를 해결하는 민생, 경제정당,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는 유능정당, 양극화와 불안을 해소하는 개혁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매력적인 대안과 정책으로 야당을 압도하겠습니다. 둘째, 제가 통합과 균형의 적임자입니다. 저는 계파도 없고 앙금도 없습니다. 줄 세우는 정치, 줄 서는 정치, 제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힘과 마음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할 것입니다. 부족함과 실수가 있다면 과감히 고쳐나갈 것입니다. 당정 동행, 밀어주고 끌어줄 것입니다. 판단의 절대 기준은 오직 민심입니다. 국민이 옳다고 하는 대로 함께 가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의힘에는 훌륭한 대권주자가 많습니다. 그들이 빛나야 합니다. 당대표는 묵묵히 대권주자를 빛나게 해야 합니다. 개파 없고 사심 없는 제가 그 적임자입니다. 셋째, 언제나 흔들림 없이 보수를 지켜왔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만이 시련의 계절을 견딥니다. 국민의힘은 더 깊고 튼튼한 뿌리가 필요합니다. 22년 전 우리 당에 들어와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 당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선거마다 당을 위해 희생했고 헌신했습니다. 위기 앞에 움츠리지 않고 가장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원내대표 당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해 온몸을 내던져 투쟁했습니다. 암흑했던 문재인 시절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냐며 문재인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당원 국민과 하나 되어 조국 장관을 끌어내렸습니다. 광장에서 거리에서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권 교체의 초석을 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보수 재집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위대한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성공,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저 나경원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소중한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유능한 민생정당, 용감한 책임정당으로 국민의힘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의회 독재와 법치 유린을 일삼는 저들에게 절대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국민 불행, 자유민주주의 파멸, 헌법 질서 붕괴를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승리, 통합, 정통 보수의 나경원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지키고 싶은 약속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국민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다른 후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그리고 치열하게 한번 싸웁시다. 그리고 같이 뛰어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